자, 여러분,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방부등식 요거 연습을 좀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RPM을 나갈게요. 지수 방정식입니다. 지수 방정식은요, 이제 부등식은 이제 방정식 등호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부등호 들어간 건데, 그거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방정식하고 다 동일해. 그래서 지수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은 유형 1 뭐가 있냐면 미시 같은 경우, 미시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M제곱 AN제곱 이렇게 있단 말이야. A로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니? M하고 N이 어쩌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해 안 해? 하지? 그럼 지수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여기 m하고 n 자리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x에 관한 식이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풀면 되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수 방정식은 밑 조건이 딱히 없는 문제가 있어. 없는 문제가 있어. 밑 조건이 여기도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럴 때는 미시, 아, 지수가 달라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가 달라도 돼. 알겠어? 이 지수가 같지 않아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 a가 얼마면 될까? 1. 0도 좋아. 0. 또 마이너스 1인데 짝수 제곱. 다른데 둘 다 짝수야. 마이너스 1인데 둘 다 홀수.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A가 1 또는 0. 마이너스 1일 땐 지수가 짝수 홀수 같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형 2. 유형 2는 지수가 같은 경우 밑이 달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의 m제곱 B의 m제곱. 그럼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B의 x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긴 뭐 x-1 여긴 3x-2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달라도 돼요. 달라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 언제? m이 뭐가 되면 돼? 0제곱 되면 되죠. 0. 알겠습니까? 또는 이런 건 쓰지 않는, 이거 잘 안 나와서 안 쓰는데 a, b가 얘네가 다른데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1,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네가 뭐면 돼? 짝수면 되죠. 2, 4, 6. 이러면 두 개 똑같아질 수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쓰진 않겠습니다. 요렇게 돼요. 그럼 유형 3번은 뭘까요? 유형 3번. 당연히 밑하고 지수하고 모두 다 다른 경우. 밑, 지수가 다른 경우.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경우에요.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다 달라. 이런 경우는 양변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 로그를 아무거나 취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상형 로그를 취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다른 밑수를 갖는 녀석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가 기본 유형이야. 기본 유형 몇 가지? 세 가지. 이제 치환하는 거 나오거든요. 치환하는 거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딱 보시면요. 1번 보시면 4하고 8이 밑수인데 이거 밑을 통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2로. 그래서 4는 2의 뭐야?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8x 넘어가 2의 3제곱이니까 2의 3제곱 x제곱은 2의 3x제곱이야.
그럼 이게 같으려면 지수 자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2x 플러스 2가 3x다. x는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지수 방정식이야. 미시 같은 경우.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자, 그 옆에 4번이에요. 얘도 뭘로 맞출 거냐면, 얘들아, 여기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 빼 x제곱, 그러니까 2의 4x제곱.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에 이거 전체니까 서로 곱하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a. 그러면 밑수가 똑같으니까 지수 자리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한근이 지금 누가 되고 있대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4. 5 플러스 a. a 얼마? 넘어가서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자, 8번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거 치환하는 거야. 이런 거 뭐 하는 문제? 치환. 아시겠죠? 요 치환할 때 지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얘 딱 보니까 뭘 치환하고 싶어요? 4의 x제곱을 치환하고 싶죠. 왜 그러냐면 여기 4의 x제곱 보이는데 이걸 제곱하면 얼마야? 16의 x제곱이니까. 그러면 16의 x제곱은 뭘로 바뀌어? t제곱. 4를 제곱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문자는 죽어서 뭘 남겨? 범위. 이게 치환돼서 t로 바꿀 건데 그러면 t의 범위가 생겨요. 그 t의 범위가 뭘까요? t의 범위 x가 아무 얘기 없죠. 아무 얘기 없으면 여기에다 뭘 넣을 수 있냐면 실수. 모든 실수. 이 모든 실수를 놔도 4 자체가 양수니까 얘는 항상 양수의 거듭제곱 양수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치환하는 거 이따가 또 나올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런 거 나와요.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보이면 얘는 통째로 t로 치환해. 그럼 이 t의 제한변역은 산술기하 때문에 뭐가 된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x에 대한 범위가 있는 문제도 있거든. x가 뭐 1부터 2다. 1 이상 1, 2 이하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4. 2 넣으면 16. 그래서 t는 4부터 16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아무 범위가 없으면 무조건 이거야. 이거 기억해놔야 돼. 이게 새로운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필기를 좀 해줄게요. 지수 방정식 치환이에요. 알겠습니까? 지수 방정식 뭐라고요? 치환. 첫 번째 유형은 단독으로 치환하는 문제. AX제곱. 얘를 T로 치환을 하면요. 얘는 T는 0보다 크다. 이 범위를 잘 찾으셔야 돼요. A의 2X제곱은 T로 치환하면요. T제곱이 되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유형 2번. 유형 2번은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역수관계 두 개 더한 거가 나오면 얘를 T로 바꿔야 돼. 그럼 얘는 산술기하 때문에 T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원래는 이제 2 루트 두 개의 곱인데 이거 두 개 곱해봐 얼마야? 1이거든. 아시겠습니까?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입니다. 얘는 선생님이 요거를 제곱한 거는 완전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가운데 한 더 나와. 그걸 빼줘야 돼. 그래서 t제곱으로 끝나지 않아요. t제곱 빼기 2가 붙어요.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형 3번 치환하는 게 또 있는데 이런 게 나와. a의 log b의 x 제곱 이게 나오거든.
이거를 만약에 T로 치환을 하면요. 얘는 X의 로그 B의 A도 T가 돼요.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T면 이것도 T고요. 이것도 어차피 지수기 때문에 T의 범위는 그냥 0보다 크다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치환했을 때의 범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치환했을 때의 범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제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얘를 치환을 했어. 4의 x제곱을 t.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야?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1. 그건 앞에 곱해줘야 돼. 4분의 1은 앞에 곱해줘서 64랑 곱하면 16만 되겠죠. 약분돼서.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64랑 곱해서 16t 플러스 49. 는 0.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이디어 조금만 짜내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두근 여기의 두근과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여기의 두근은 의미가 달라요. 잘 봐봐.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치환해서 풀지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풀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여기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떤 문자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X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알파 넣으면 0 된다 이 얘기야. 베타 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근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근 얘는 누구의 근? X의 두근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X의 두근을 뜻하는 거야 알파 베타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해서 지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꿨죠? 이 2차 방정식 T의 두근이야 얘는. 이 T의 두근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X가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 넣으면 T가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여기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뭐가 되겠어? 4의 알파 제곱 4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두근의 모양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뭘 쓸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에서는 사용 못하는데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게 있어. 근계수, 간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걸 쓸 수 있거든. 두근의 합은요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더해 이거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곱해 이거예요. 그러면 계수. 계수는 1차 계수 부호반대 상수한 그대로.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모양이 나오는 건 합일까요? 곱일까요? 곱이에요. 이거 눈치챘나요? 이거 곱하면 지수들끼리 뭐해? 더하거든. 그럼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결국 최종적으로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49니까 여기에다 양변 루트 씌우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 7. 저거 알파 베타 각각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 알겠습니까? 치환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못 구하면 대부분 다 근계수 관계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뭐야? 얘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야. 그러니까 근계수 관계 중에서 뭐? 곱.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치환하기 전 요식은 두근이라고 함은 얘 이 알파 베타는 누구에다 넣는 거다? X. 그러니까 치환한 거 여기 X에다 넣으면 T의
두근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3의 x제곱을 t로 했으면 t의 두근의 모양은 뭐가 되는 거야? 3의 알파제곱? 3의 베타제곱.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로그에서도 똑같을 거 아닐까? 똑같아요. 치환하면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10번. 10번 봐봐. 얘는 누굴 치환할래? 누구? 9죠, 9. 그러니까 9의 x제곱을 뭘로 놓자? t. 그럼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나오고요. 81의 x제곱은 뭐가 될까? 9의 제곱이 81이잖아? 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바뀔 거야, 치환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 t 제곱 마이너스, 얘는 t고요. 9의 제곱은 앞으로 곱해줘야지. 지수 더한 거는 곱하기야. 그러니까 9 제곱 뭐예요? 81이죠? 81t 플러스 49는 0.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여기에 두근, t의 두근의 모양은 뭘까요? 여기에서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이건 누구의 근? 누구의 근? x의 근이야. 이거 t의 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x에다가 넣은 거 t의 근의 모양은 뭐하고 뭐라는 거니? 9의 알파 제곱, 9의 베타 제곱. 그럼 근계수 관계 두근의 합 또는 곱 뭘 써야 돼? 곱. 두 개를 곱해봐. 두근의 곱 뭐예요? 9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면 지수들끼리 더하죠. 이게 계수? 상수한 그대로 49.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운 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49에 루트 씌운 거 얼마? 7. 됩니까? 다음. 자, 한 번 더 봐라. 계속 똑같은 문제야. 13번. 13번, 16번 풀어줄게요. 얘는 5의 x제곱을 뭘로? t로 놓으면 t는 0보다 크다. 그럼 25의 x제곱은 뭘로 가? t 제곱.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을 치환을 하면 식이 t 제곱 빼기 몇 t? 5t. 5의 1제곱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요만큼만 t야. 됐어요? 양변에 5를 곱하면 이 모양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5t 플러스 5예요. 그러면 여기 t의 두근의 모양은 뭐가 된다고? t의 두근의 모양? t의 두근의 모양 5의 알파제곱, 5의 베타제곱. 얘는 누구의 근?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두근 알파베타는 누구야? 야, 문자가 x밖에 없잖아. 누구야? x라고, x. 그러니까 여기 니들이 치환한 x에다가 알파를 넣어야지. 5의 알파 제곱이 t, 5의 베타 제곱도 t니까 t의 두근은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근계수 관계 두근의 합 있고요, 두근의 곱 있는데 뭘 써야지 얘가 나오냐고. 두근의 합이야? 이게 합이니까 합이야? 이 2차 방정식에서는 곱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근의 곱을 써야 돼. 두근의 곱은 5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이게 계수. 누구야? 1차 계수가 합이에요. 부호반대가. 1차 계수 부호반대 합. 얘는 상수항을 써야 되는 거야. 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1. 이해되십니까? 답은 1번. 다음. 16번인데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2의 x제곱을 t로 놓을 거야. 2의 x제곱을 t로 놓으면 t는 0보다 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야? 4의 x제곱은 뭐가 돼? t 제곱이 되고요. 2를 제곱했잖아. 그럼 여기가 t면 2의 1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뭐 해야 돼? 곱해줘야 돼. 2의 1제곱 곱하면 6이 12. 그래서 저 식은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32는 0.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4, 8에 32 더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t가 뭐하고 뭐가 나와? 4 또는 8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러면 t가 누구였어? t가 2의 x제곱이었잖아. 이게 4가 나온 거야. 또는 2의 x제곱이 8이 나온 거라고. 그럼 4는 x의 아니 2의 몇 제곱? 2제곱. 2의 제곱이 4잖아. 그러니까 x는 2. 8은 2의 몇 제곱? 3제곱.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xy를 구한 거야. 그러면 작은 근이 알파, 큰 근이 베타, 알파 베타 곱은 6.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13번하고 비교하면요, 얘는요 곱이죠, 곱. 그러면 치환한 거에서 곱을 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곱이 곱을 구하는 문제는 없어. 여기는 근의 모양이 뭐니까. 여기 근의 모양이 뭐야? 4의 알파 제곱, 4의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니까. 여기에 근의 모양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입니다. 그거 곱해봐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되지. 알파 베타 나오지 않아요. 이거 문제 물어보면요,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야. 알파 베타 직접 구하라는 얘기라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자, 20번입니다. 20번. 얘 잘 봐라. 얘 x, x제곱, x의 6제곱, x, x 밑수 똑같으니까 곱하면 지수들끼리 뭐해? 더해. x의 x 플러스 6제곱이. 자, x의 x제곱의 전체 3제곱은 지수의 지수제곱은 서로 뭐해? 곱해. x의 몇 x? 3x. 그러면 지금 밑수가 동일하게 x예요. 밑수가 동일하게 x야.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어때야 돼? 지수가 같다. 지수가 같아야지 등호 성립하지. 그러면 얘는 이게 넘어와서 2x는 6, x는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선생님 왜 1번이라 적었을까? 이게 달라도 돼요. 언제? x가 1이면 되거든. 1이면 1의 7제곱은 1의 3제곱 당연히 등호 성립하죠. 알겠습니까? 여기다 1 넣어봐. 1의 7제곱은 1의 3제곱 등호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야. 둘 다 1이니까. 그래서 답은 3하고 1 합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0도 있잖아요. 이게 0보다 크대. 알겠습니까? 다음. 자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 이런 거 풀려면요, 내가 아까 뭐랑 똑같다 그랬니?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아.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지수 부등식이에요. 요것만 좀 필기를 할게요. 지수 부등식 치환도 다 마찬가지고 다 동일한데, 지수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a의 m제곱, a의 n제곱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a가 1보다 커야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밑수가 동일하면 없앨 수 있는데, 없앴을 때 지수들끼리 부등호가 보존되려면 증가함수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A가 밑수가 동일할 때, 이때는 밑수가 0부터 1 사이일 땐 이래요. 감소면 요 AA 없어지고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감소인 밑수를 붙이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즉 조심해야 되는 건 요거. 감소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감소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해되십니까?
주의해야 될 거 요거 딱 하나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문제로 가서 자, 얘 볼게요, 여러분. 얘는 이거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자, 얘 6의 몇 제곱? 아야, 요것만, 요거 분모만. 분모만 6의 2분의 1 제곱. 그리고 2분의 1 제곱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얘랑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6의 2분의 1 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가 된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없애는데 6분의 1이 1보다 커 작어? 작아. 그러니까 이 지수만 남기는데 지수 남길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지수만 그대로 남기는데 부등호가 바뀐다. 이게 만약 6이었어.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푸시기만 하면 돼요. 얘 넘어오면 2분의 8이니까 2분의 9x가 마이너스 3 되고 x는 9분의 2를 곱해서 얘는 9분의 6 돼서 3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단 크다. 알겠습니까? 자,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얘는 25는 5에 뭐예요? 제곱 마이너스 2x 되는 거예요. 5분의 1은 5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5의 3 빼기 x제곱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이렇게 곱해진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5 없애주고요. 이 지수들이 그대로 내려올 건데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5가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알겠습니까? 증감수는 안 바뀌어. 얘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자, 여기에서는요. 28번을 한번 풀 건데 이런 거 풀 때 얘들아. 니들 이제 두 문제 경험을 해봤잖아. 밑수가 일부러 감소인 거 6분의 1 하나 풀어줬고 지수가 증가인 거 5인 거 하나 풀어줬거든? 뭐가 더 실수를 피할 수 있겠니? 안 바뀌는 게 피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수를 이제 지수부등식을 풀 때 밑수를 1보다 큰 걸로 잡아요, 보통. 그러니까 얘도 4분의 1이라고 있지만 4분의 1은 이렇게 되거든. 2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바꾼 거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 얘를 거듭제곱하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서로 뭐하면 돼요? 곱하면 되니까 저 부등식은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얘랑 곱한 거야. 그럼 요거는 몇 제곱이니 2의? 2의 마이너스 3제곱. 얘 8만 보면 2의 3제곱인데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마이너스 3제 곱하고 얘하고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 그래서 2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만 하면 요거 없어지고 부등호 바뀔 이유 없고 헷갈릴 거 없고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8 그대로 쓰고 부등호 안 바뀌고 이러면 틀릴 거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넘어가서 4x 되고 8 넘어가서 마이너스 17 되니까 4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다. 이제 답 찾아주시면 답은 몇 번? 3번. 3번. 그래서 밑수를 2분의 1로 맞출 수도 있고 2로 맞출 수 있을 때 2로 맞추면 덜 헷갈린다. 근데 2분의 1로 맞추는 게 내가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면 2분의 1로 맞춰도 되는데 상관? 없죠. 다음 쪽. 자, 여기 빠르게 하나만 하면 36번 할게요. 8은 2의 몇 x? 3x.
그러니까 2의 3x 제곱 되는 거야. 얘는 2의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2 없어지면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3x는 x 플러스 4가 돼서 x 넘어가면 2x가 4,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 x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답은 1번. 다음. 자, 여기도 치환하는 게 나와요. 38번 보시면요. 2의 x 제곱 뭘로 나라? T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4의 x 제곱 뭐가 될까요? T제곱. 그러면 4의 x제곱이 t제곱이면 여기 4의 1제곱은 앞으로 곱해줘야 돼. 4의 1제곱 얼마? 4. 그래서 4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럼 인수분해 되네요. 1, 4, 2, 1 빼기 빼기. 그럼 마이너스 9 나오죠. 대각선 곱했을 때 마 8, 마 1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근이 2하고 4분의 1인 거 보여? 그래서 t는 4분의 1, 2분의 2. 2분의 1이 아니라 2. 근데 4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t는 2의 x제곱. 2는 그냥 뭐 2의 1제곱이죠. 그럼 여기 2, 2, 2 없애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자, 45번 마지막 문제로 가죠. 자, 요런 거 보실 때 여러분 역시 3분의 1의 x제곱을 뭘로 놓자? t. 그러면 3분의 1의 2x제곱은 뭐가 되겠어? t제곱. 요게 3분의 1의 x제곱이 t면 얘는 t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주어진 식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얘는 뭐야? t제곱.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은 t거든?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은 앞에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앞에 곱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9죠 9.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만 들어가면은 3의 제곱. 그래서 9가 돼. 그러니까 얘 3분의 1의 x제곱 t니까 9t.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풀려면 양변에 9를 곱해서 9t 제곱 마이너스 t 얘는 9981t 빼기 9 넘어오면요 9t 제곱 마이너스 82t 플러스 9 인수분해가 되죠. 1991 빼기 빼기 9981 빼기 1 82가 되잖아. 그래서 t는 근이 9분의 1하고 9 사이죠. 여기 작다니까 사이 범위. 근데 t가 누구였어? 3분의 1의 x제곱이잖아. 3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3분의 1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9는 3의 제곱. 그럼 요거 요거 요렇게 없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거 부등호 안 바뀌고 뭐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 이제 조심해. 모양이 똑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곱해서 일로 온 거고 얘가 일로 간 거야.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죠. 부등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3개. 그래서 여러분 50번까지 과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